저번 주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보고요. 순서 한번 다시 한번 상기 좀 해드릴게요. 원액캔으로 두 번 만들었죠, 저희가. 네, 원액캔은 이제 뜨거운 맹물을 섞어서 시럽을 녹였죠. 근데 저번에 했던 거는 뜨거운 맹물이 아니고 뜨겁긴 뜨거운 물인데 곡물, 우린물을 녹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시럽은 홉이 안 들어간, 그러니까 쓴맛이 없는, 그러니까 진짜 달기만 한 시럽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시면 바이젠조 같은 경우에는 밀맥주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보리메가에서 추출한 밝은색 액기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밀메가에서 추출한 밝은색 액기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반 섞을 겁니다. 밀이랑 보리 비율이 반반이거든요. 그 전통적인 밀맥주가 그렇게 하실 거고, 그 다음에 포터조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아주 밝은색 액상 액기스고요. 요거는 시커먼색 시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섞을 거고, 네, 많이 볶은 걸 집어넣은 시럽을 이제 계속 더 졸여가지고 이렇게 액기스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진짜 검은 국물 우려내고 계시죠 지금. 그러니까 좀 이제 로스팅 풍미가 많이 나는 맥주가 나올 거고요. 세종조는, 세종 같은 경우는 뭐 되게 밝은 술이기 때문에 가장 밝게 추출한 액기스만 두 통이 딱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갈 거고요. 순서만 다시 한번 쓱 볼게요. 네, 지금 뚝수매가 파쇄한 걸 저희가 구매했고 우려내기 하고 있죠 지금. 네, 우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처럼 원액캔이랑 똑같아요. 발효조 안에다가 시럽 다 붓고, 그 다음에 시럽 통 안에 있는 거 수저로 이제 싹 긁어가지고 알뜰하게 녹이시고요. 그 다음에 국물만 건져내고, 국물만 건져낼 때 이거 아깝다고 막 짜고 쥐어짜고 이러시면 안 돼요. 탄닌으로 나옵니다. 맥주가 떨궈져요. 그래서 이 우린물을 여기 안에 넣고 시럽 녹이는 겁니다. 이거 진짜 저예요. 제 사진이에요. 남은 액기스 통 안에 있는 거 숟가락으로 싹싹 긁어서 회수해 주시고, 맥집 양 정확하게 계산하는 개념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저번 주에 제가 보니까 발효가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오자마자 체크를 했는데 18리터의 맥주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18리터 만들 거고요. 저기서 1시간 끓이면 한 6리터 정도 증발돼요. 그래서 목표량은 18리터지만 이제 다 녹인 다음에 거기다가 수돗물, 찬물 보충해서 24리터로 만들어서 보일링을 올려야 1시간 끓인 다음에 18리터가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목표. 그래서 21리터까지 다 녹인, 다 우리가 좀 15리터밖에 안 우려냈잖아요. 실험 무게가 한 뭐 1점 몇 리터 나오겠죠? 그러면 대략 한 16리터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찬물 보충해가지고요, 21리터 수면까지 맞춘 다음에 나머지 3리터는 저 비커로 재가지고 끓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해가시죠? 21리터 맞추고 비커로 3리터 재면 24리터 되죠? 24리터에 시럽 물을 만들어서 끓이기 시작할 거고, 제가 이제 조별로 홉은 나눠드릴 테니까요, 조 레시피에 맞게 홉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레시피대로 홉 투입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칠러 넣어가지고 저번에 식히는 거 다시 해봤죠. 이번 주에도 식힐 거고요. 이제 요건 계속 쓰는 겁니다. 전체 국물에서 쓰고 이제 계속 쓰게 돼요, 이 도구는. 네. 그리고 효모도 구입했기 때문에 구입한 효모 나눠드리고,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번 주에 만든 맥주 병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병입을 해야 되니까 우선 지금 하셔야 될 것들은, 지금은 제가 이론을 조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 지나고 나면 발효가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비중을 잴 거예요, 비중. 종료 비중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잴 거고, 뭐 큰 이상 없으면 비중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늘 병입을 진행하고 맥주도 만들고 하겠습니다. 교재랑 똑같은 부분이니까 교재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금 우려내는 몰트들을 특수몰트라고 해요. 스페셜 몰트, 뭐 특수메가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종류가 있고 뭘 우려내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가져왔고요. 저희가 전체 공부를 할 때 재료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선은
지금 카라멜 20L이라는 몰트를 4개 조각 우려내고 계시죠? 예, 그게 지금 교재상에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건 카라멜 계열의 몰트예요. 카라멜 몰트예요. 몰트를 구울 때 그 안에서 당화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몰트 안에 카라멜 결정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하게 때운 설탕 맛을 내줘요. 우리 달고나 있죠? 달고나 같은 풍미. 국자에서 설탕 막 녹이다 보면 어느 시점 지나서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런 풍미들을 맥주에 부여를 해주죠. 진한 메가 풍미를 맥주에 부여를 해줍니다. 이 숫자가 클수록 메가의 색깔도 진해요. 네, 그래서 더 진한 맥주를 만들기 용이합니다. 이게 여러 이제 맥주 이름, 그 몰트의 이름들이에요. 카라미닉 1, 2, 3 이렇게 숫자가 클수록 진하고요. 카라헬이라는 몰트도 있고 카라아로마라는 몰트도 있습니다. 네. 얘네 각각이 이런 숫자들을 갖게 되는데 이 숫자들이 클수록 조금 더 진하게 구워진 풍미를 낸다는 뜻입니다. 오늘 나머지 4개 조는 그렇게 뭐 메가 풍미가 진해야 되는 맥주는 아니어서 제일 낮은 굽기로 구운 20회를 집어넣은 거고요. 사실 원래 아예 안 넣는 방법도 좋아요. 나머지 4개 조는 넣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실습이 너무 단조로워지기 때문에 예, 제가 가장 영향을 안 주는 몰트를 골라서 넣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카라필스라는 몰트가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우리 효모가 당을 잡아먹고 이제 발효를 하게 되는데 당 중에서는 효모가 먹을 수 있는 당도 있고 못 먹는 당도 있어요. 좀 덩치가 큰 당은 효모가 먹지를 못하고 예, 발효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에 그대로 맛에 남아있게 돼서 맥주가 좀 약간 스윗해지는 결과가 생겨요. 잔단감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유도할 때 카라필스라는 몰트를 우려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포터조 같은 경우에는 시커멓게 태운 몰트 집어넣으셨죠? 그래서 다크엘 만들 때 사용하고요. 식재료 맛이랑 그 메가의 그 색깔 풍미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얘는 다크 초콜릿이랑 커피와 같은 태운 풍미들을 내주게 되는 몰트입니다. 역시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라파, 투, 쓰리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포터조가 쓰시는 몰트가 아마 다크 초콜릿 몰트일 겁니다. 이게 몰트 이름이에요. 제조사마다 몰트 이름을 이렇게 제품명을 정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뭐 블랙 몰트, 어디는 뭐 초콜릿 몰트, 어디는 커피 몰트, 어떤 회사는 뭐 다크 초콜릿 몰트 좀 제각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아 얘네 좀 까만 몰트구나 이름을 보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블랙 몰트, 로스티드 발리 네, 이런 것도 심심치 않게 쓰입니다. 레시피는 이제 각 조별로 다르기 때문에 보시면 되는데 포터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맥주가 많이 드라이하진 않을 거고요. 쓴맛은 매우 적당한 쓴맛을 갖게 될 거고 도수도 예, 무난한 도수를 갖게 될 겁니다. 세종은 맥주가 좀 밝은 색깔이 나올 거고요. 종료 비중이 1.010 아래로 내려가는 굉장히 드라이한 맥주예요. 단맛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경쾌하게 마시려면 단맛이 없어야 되거든요. 단맛이 많은 맥주들은 뭐 풍미가 진할 줄은 진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갈증 해소라든지 그런 쪽에는 도움이 안 돼요. 저희가 맥주 스타일에 따라서 제가 레시피를 설계를 했고요. 쓴맛도 적당하고 예, 도수도 적당합니다. 바이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정도의 종료 비중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쓴맛은 세 개 맥주 중에 제일 덜해요. 그래서 바나나 같은 과일향 위주의 맥주가 될 겁니다. 그런 향을 내주는 효모를 오늘 골라서 여러분들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종료 비중을 조별로 체크를 해주시는데 종료 비중 잴 때 에어락을 반드시 뽑고요. 에어락을 뽑고 그 다음에 비커 갖고 계시잖아요. 비커를 가지고 처음에 나오는 건 굉장히 탁한 게 나와요. 발효조 밑바닥에 보면은 병입을 해보셨으니까 발효조 밑바닥에 효모가 발효한 다음에 쭉 가라앉아가지고 일종의 그 머드같이 그죠? 갯벌, 뻘같이 이렇게 고운 진흙의 형태로 밑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물꼭지가 근데 한 요쯤 있거든요. 이걸 딱 열어버리면 처음에는 효모가 툭 튀어나와요. 이렇게 뿌연 것들이 나와요. 그거는 조금 많이 버리시면 맥주가 없어지니까
앞에 초반에만 살짝 탁 터져서 나오거든요. 요거 받치고 물꼭지 열어가지고 탁 한 건 조금 흘려보내주고 그 다음에 실린더 갖고 계시죠? 요 실린더에다가 맥주를 50ml까지 네. 50ml까지 담아서 비중계 띄워서 종료 비중이 얼마인지 읽어주시면 돼요. 대략 한 1.010에서 1.014 사이로 나오면 병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니까 지금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어락을 뽑고 에어락을 뽑으셔야 돼요. 에어락을 뽑은 다음에 그 비커 대고 받쳐서 앞에 탁 한 거 살짝 버리시고 그 다음에 실린더 대고 그 다음에 비중을 재주시면 돼요. 비중 잴 동안 오염되는 공기 그 공기 중에 있는 오염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에어락 뽑으신 다음에 우리가 실린더까지 담으면 에어락을 다시 꽂아주세요. 꽂기 전에 소독약 뿌리시고 이해가시죠? 조별로 저한테 종료 비중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실습실로 가주세요. 아, 포터조 어디 계시죠? 포터? 포터조 국물 계량 해주세요. 포터조는 이게 지금 500g이에요. 포터가 두 조잖아요. 250g씩 나눠서 넣어주시면 되고 얘도 500g이거든요. 250g씩 나눠서 쓰시면 돼요. 포터 두 조가.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네 개 조잖아요. 바이젠 둘, 그 다음에 세종 둘. 이거 카라멜 20L이라는 몰트고요. 이게 지금 1kg가 있습니다. 250g씩 나눠 가지시면 돼요. 우려내주시면 돼요. 250g씩 곱하기 4 하면 1kg죠? 네, 4개조가 250g씩 국물망에 넣고 70도 되면 저 안에 우려내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한 망에다가 둘 다 넣는 거예요. 네. 자, 조마다 한 분은 저기 70도 맞는지 온도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맥주 만들 도구들을 다 책상으로 올려놔 주세요. 비중계 또 깨졌나요, 저번 주에? 비중계 또 시키는 게 아니고요. 2리터 빼내시고 2리터 찬물 넣으시면서 맞추세요. 언제 시켜요? 20L 250g이요. 카라멜 20L 250g을 계량하셔서 국물망에 넣고 우려내시고 30분. 아, 좀 이백이
야, 안 먹어도 내가 뚜껑 먹어. 15리터에 7그 정도를 맞춰가지고 이걸 넣으니까 되는 걸로 좋아요. 네, 우리가 시간. 혹시 언덕에? 네, 옆집 빌려줬어요. 죄송합니다. 아, 얘 조금 올라가네. 좀 많이 올라가다. 국물주머니 저거 넣어놓으시고요. 10분에 한 번씩 흔들어줍니다. 높은데? 흔들 높은데요? 흔들어봐. 75. 둘은 껐어요. 넣고 하려고. 아, 넣고? 응. 15도 한 1리터 정도 섞어보세요. 여기로 푸시면 하셔야 됩니다. 실험 녹이신 다음에 물 추가하셔서 24리터의 맥즙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24리터의 맥즙. 네? 아니요, 발효주에다가요. 네. 발효주 옆에 눈금이 있잖아요. 소독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끓일 거기 때문에 안 하셔도 돼요. 나한테 바쁠까? 나온다. 여기다
이거 반반 여기다 먹고 하얀 쪽에다 먹어주세요. 더 달라고. 실험 넣고 계시네. 다 넣고. 네, 넣고. 숟가락 하나 좀 주세요. 바로 먹어? 아니, 그 뚜껑 열어야 돼. 이거 물 좀 바꿀까요? 인터넷 보고 숟가락 다 쓰시면 그때 저도 할게요. 이걸 들고 할까 하던데 저쪽. 나중에 올라가면 조금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내용은 한번 더 먹어볼게요.
24리터를 만드셔서 끓이기 시작할 겁니다. 4리터예요? 그러면 3리터를 여기다 보면 물은 제 맞아요. 어? 다 섞였나요? 엄청 우리는 다 잘 됐어. 우리는 다 잘 됐어. 항상 잘 됐어. 정성을 쏟아. 아니 현장 씨 왜 안 와? 시간 때문에 거기가 이제 이게 튀는 게 문제야 이제. 포터죠 어디 계시죠? 포터 만드시는 중. 이렇게 두 분이세요? 네. 오늘 쓸 포모예요. 또 끓이기 시작할 때 포터죠는 간단해요. 60분에 한 번만 넣고 그냥 끝이에요. 끓기 시작하면 이거 42g, 그러니까 지금 한 봉지 한 봉지씩 가져가시고 이게 28g이잖아요. 반 나누면 14g이거든요. 14 나눠 가지시면 42g, 42g 이렇게 해서 끓기 시작하면 톡 바로 넣고 그때부터 한 시간 쭉 끝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저 앞에다가 시간 기록하시면 돼요. 네. 다음에 바이젠 만드는 게 어디지? 바이젠. 네. 스케줄 레시피 좀 보여주실래요? 나눌까요? 네. 종이컵을 나 알겠습니다. 네, 여기저도 간단하네요. 여기저도 끓기 시작하면은 끓기 시작하면 훈 넣고 한 시간 쭉 끓이시면 돼요. 뭐 플레이버 아로마 없어요. 네, 한 봉지만 28g 한 봉지. 네, 한 봉지.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넣고 60분 끓여요. 다음에 세종. 네. 네? 얘는 효모예요, 효모. 네. 세종 있어, 효모고요. 다음에. 가져가시고. 지금 50g. 네네. 네. 요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 한 봉지 반 넣고 끝나기 5분 전에
반봉지넣고 이해가시죠? 끓기 시작하자마자 끓기 시작하자마자 한 봉지 반을 넣으시고요. 이게 60분 오기죠? 그다음에 종료 5분 전에 종료 5분 전에 반 봉지 네, 넣으시면 돼요. 네. 여기서 끓습니다. 지금요. 한번 드세요. 봉지 가 이제 붙인다요. 네, 팔레트. 지금 오늘 뜬 시간 기억하시고요. 네, 위에 너무 떠가지고 안 저어주세요. 위에 저으시는 거 좋아요. 위에 떠있으면 여기 저 준비해 주세요. 여기 이제 끓어요. 예, 예, 예. 담그시면 돼요. 깨끗하네. 네. 한참 걸려요. 이제 이거 잊으세요. 한참 걸려요. 한참 걸립니다. 뜨거운 물, 뜨거워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요건 이제 한동안 잊으시면 됩니다. 한참 걸려요. 끝났어요? 네. 네. 자, 칠링하신 이거 담그신 조는 오늘 여기 맥조죠? 오늘 쓸 발효조 소독 하셔야 돼요. 다른 조랑 에어랍 발효조 에어랍 실리콘 호수 소독하셔야 됩니다. 소독액 부족하신 조는 여기서 보충하시면 돼요. 가득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커에다 받아가지고 훅 딸려 나오기 전까지만 잠궈주신 다음에 그 처음에 받은 탁한 걸로 비중을 주시면 됩니다. 네. 비중은 제가 보증값은 보정을 해드릴 거예요. 네. 4개 많이 있어요. 우리요? 아니요, 이제 그 끊으신 분 안 물어요.
하고 가서 벚꽃이니까 이거 아니다 이따가 저기 대기 한번 뿌려야지. 일단 뿌려요? 바닥 한번 뿌려줘 바닥에. 갔어요? 가지는 않았나? 의자를 올릴까 근데 원래 이렇게 거기서 이게 올렸다 사람으로 들어. 이미 나게 이렇게 한두번 누가 이제 높이 높여서 떨어지게 올렸어. 이따가 들을 때 신경 좀 이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거품 좀 많이 나가게요. 산소 들어가야 되니까. 어우, 좀 끝내기 어려운데 이거? 1점, 1점. 아니세요? 확실히 초기 비중이 크네. 잘 안 들어. 우리 아까 공가 있어서 오늘도 있었거든요. 비중이랑 정하는데. 여기다 지어야 되네 여기다. 휴지 같은 걸로 거북이 내리자. 거품 좀 내주세요. 기준 채점 완료된 적 있으세요? 네. 몇 도에서 몇이 나왔죠? 지금 20.9도에서 예. 1.05 21도에서 1.05 공기였는데 19도에서 1.05 나왔다고요? 네. 1.05 1로 잡으시면 돼요. 네. 11.5도에 1.04 9로 잡고 저는 1.04 몇 도야? 21도에서 1.04 공기요? 됐어요? 또 없으세요? 이거 들어가야 되겠네. 1.006 네, 1.049. 적어놔야겠네. 우선 제가 책에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흥분한 거 맞았나? 16점 많이 쫄았는데 16점 이거 소주 광고 이제 네 많이 쫄았어 효무도 집어넣는 거였나요? 이거 경기 파도 맞아 딱 맞아 여기 됐어요. 자, 이제 포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한번 누르자고. 아, 그 맥주 이름, 소개미 중 몇 리터 나왔는지 맥주입니다. 네. 발효조에다 옮겨 담으셨으면 조이는 그 다음에 오늘 만든 맥주 이름, 초기미 중 오늘 날짜 적어서 발효실 안으로 이동해 주세요. 세조. 취하시는 거 또 너무 취하시는 건데?
오늘도 취해? 네, 아, 괜찮아요? 차도 왔어요? 바로 갔는데 흔들을 하고 흔들을 해? 네, 이게 좀 물기가 좀 있을 거예요. 오늘 병입한 거는 이렇게 발효도 사이사이에 좀 놔주시고 사탕만 먹으면 된다고 했어요. 저희가 LME로 양조하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주부터는 전체 곡물로 맥주를 만들 거여서 수업이 3시에 시작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2주간 LME로 양조할 때 하실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얘기할 땐 저 보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저를 봐주세요. 보당하실 때는 무조건 메가에서 추출한 당으로 보당을 하셔야 되고요. 예, 특수메가 곡물망으로 우려내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세 가지 큰 계열에 대해서 몰트, 어떤 성질의 몰트인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요거는 저희가 IPA 만들 때 해볼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캔에, 뭐죠? 기본으로 딸려 나오는 효모 쓰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뭐, 5,500원 정도 하는데, 요런 좋은 효모 쓰시면 좋고요. 부재료 넣을 일들이 있어요. 맥주를 만들다 보면 부재료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어떤 맥주든 마찬가지니까 잘 보시면 돼요. 허니엘이라 그래서 꿀 넣는 맥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꿀을 넣었으니까 달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꿀이 발효돼서 없어집니다. 단맛이. 꿀 향이 남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맥주에다가 이렇게 꿀 타가지고 막 시럽 타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꿀 탈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생꿀을 직접 넣으시면 안 돼요. 그 꿀 안에 우리 눈 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는 맥주 발효에 좋은 영향을 주는 미생물도 있고 네,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미생물도 있어요. 그래서 생꿀을 그냥 쓰시면 소독 냄새가 확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꿀을 첨가하고 싶으면 생꿀을 넣는 게 아니라 꿀물을 첨가하시면 돼요. 첨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뒤에 이런 부재료들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부재료 넣을 때 대원칙은 통가리를 해서 넣는다. 통가리를 넣는다. 지금 이게 지금 발효가 끝난 맥주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통 병입을 하죠. 병입하지 말고 소독된 새 발효조에 조심스럽게 옮겨주세요. 맥주만 밑에 있는 효모 찌꺼기 빼고 네. 딸려 나오기 직전까지 맥주만 쇠통에 담아서 통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리터 기준으로 꿀 한 600g 정도 쓰시면 확 이제 티나게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스텐 대야에다가 꿀 500g을 넣고 500g이나 600g 넣고 그 다음에 커피포트에 물 끓여가지고요. 너무 꿀물 많이 타지 말고 그러면 도수가 낮아지고 이제 배추가 싱거워지니까 좀 되직하게 풀릴 정도 있죠. 어쨌든 꿀은 다 녹아야 됩니다. 다 녹을 정도로 커피포트에 물 데워서 녹인 다음에 걔를 한 소끔 끓여요. 근데 요 안에 있는 균들은 다 죽여줍니다. 끓일 때 많이 끓이면 꿀향이 날아가니까 그냥 대략 한 2분 정도 보글보글 끓이면 뭐 죽을 애들은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중탕으로 식혀요. 요 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두 그릇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식혀줍니다. 그 다음에 옮겨놓은 맥주에다가 꿀물 넣고 뚜껑 덮고 에어락 설치하고 그러면 한 번 더 발효가 돼요. 꿀의 한 94% 정도가 이제 발효당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발효를 하고 꿀 풍미가 배어들고 도수는 좀 올라가요. 꿀 때문에 도수는 좀 많이 올라갑니다. 1도나 이 정도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뒤에 끝내놓고 이제 발효가 다 끝났으면 그때 병입을 하시면 돼요. 부재료 넣을 때 무조건 통갈이 하고 넣는다가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1차 발효할 때
방금 쥐가 지나갔어요. 나갔습니다. 귀요미가 왔다 갔네. 네, 저기 들어갔다가 네, 나갔어요. 방금 나갔어요. 근데 좀 귀엽게 생겼네요. 이게 혐오스럽게 생긴 쥐가 아니고 이렇게 만화에 나오는 애처럼 생겼어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꿀을 넣으시는 거고요. 자, 이제 뒤에 부재료들, 다양한 부재료들 맥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고흥 유자 유명하잖아요. 유자는 과육은 버리고 껍질 먹는 과일이잖아요. 그죠? 걔를 채 썰어가지고 말린 다음에 드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계피. 시나몬이랑 계피랑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시나몬이랑 계피랑 종이 약간 다르대요. 네, 계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종에 드셔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뭐 시커먼 맥주들 있죠. 포터에 드셔도 괜찮아요. 저희 양조장에서는 11도짜리 임페리얼 스타우트에 시나몬이랑 커피를 집어넣어서 이게 겨울에 와인 뱅쇼 같은 느낌으로 마실 수 있는 맥주들도 팔고 있어요. 그리고 차 티백 같은 것들 맥주에 넣으셔도 좋고 뭐 의외로 다크에일에 민트차가 잘 어울려요. 민트 초코 맛이 나요. 다크에일이 초코맛, 그 다크 초콜릿 맛이 나기 때문에 민트 초코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민트 티한 거, 티 같은 거 넣어보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루베리나 체리 같은 과일들 있잖아요. 이런 생과일들을 이제 통갈이 한 다음에 위에다가 올려주셔도 되는데 과일 껍질에 미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과일을 직접 넣으실 때는 으깨가지고 퓨레 상태로 만들어서 한 소금 끓인 다음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식혀서. 네, 넣어주시는 게 좋고 네, 과일 퓨레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포터나 스타우트 같은 다크에일에 원두커피 잘 어울리는데 원두커피를 넣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샷을 내려가지고 병입할 때 샷을 조금씩 타면서 병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갈이해서 맥주를 통갈이해서 맥주만 옮긴 다음에 그 위에 커피를 직접 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병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커피는 제가 써보니까 파쇄형 커피는 조금 넣어도 파워풀하게 맛은 나는데 그 대신에 텁텁해지고 기름이 많이 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넣더라도 홀빈 파쇄 안 한 상태의 이 홀빈 상태 있죠. 그 볶음콩 그거를 넣고요. 대략 한 20리터 기준으로 해서 홀빈 많이 안 들어가고요. 홀빈 30g 정도 넣으시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병입하시면 커피 맛은 충분히 배고요. 그다음에 코코아 파우더, 카카오 닙스 이런 거 쓰셔도 되는데 코코아 파우더 사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설탕 안 섞여 있는 거, 네스퀵 같은 거 드시면 안 돼요. 그냥 카카오 분말 있죠. 설탕 안 들어가 있는 거. 그거 넣고 일주일 뒤에 병입하시면 되고요. 예, 바닐라빈도 다크에일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바닐라빈 같은 경우는 바닐라 에센스 넣지 마시고 그 지마켓이나 이런 뭐 오픈마켓에 검색하시면 내추럴 바닐라빈이라고 하니까 진짜 바닐라 빈을 팔아요. 홀빈.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고 시커매요. 얘를 넣는 방법은 칼로 세로로 길게 한번 잘라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걸 긁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제빵할 때 요 안에 있는 걸 긁어가지고 조금만 넣어도 바닐라 크림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쓰는 건데 20리터 기준으로 요거 막대 하나 넣으셔도 되고요. 조금 셌으면 좋겠다 그럼 두 개 넣으셔도 돼요. 우선 한 개 넣어보시고 취향을 맞추시면 좋습니다. 바닐라빈 같은 경우에 바닐라랑 커피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카카오 갈아놓은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크에일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런 거 계획 잡을 때 굉장히 빈번하게 쓰는 재료들 중에 하나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재료들이고 다크에일이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신 것 중에 질문 있으세요?